왜 테슬라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상황까지 맞물린다면 도저히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판매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030년까지 네. 예상 주가는 네.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올리신 그 영상 중에서 테슬라는 계속 사모으세요 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테슬라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액면 분할 후 기준으로 거의 고가가 한 380불 정도 됐다가 지금 거의 220불 거의 한 반토막 났거든요. 40%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테슬라를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보유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었죠. 각 테슬라를 계속 관심을 갖고 모델 3 주문 받을 때부터 테슬라 이게 과연 성공할까? 그때만 해도 불신이 많았었잖아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요 먼저 말을 질러 지르고 나서 그때 못하고는 2-3년 뒤에 달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약간 오너 리스크가 있어요. 네. 예, 먼저 이제 말을 지르고 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모델 3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델 3가 실제 딜리버리 인도되면서 이제 얘가 S&P 500에 편입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편입된 소문이 있었는데 9월 초에 그 S&P 500 편입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9%가 급락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지금 당장 테슬라 사라고 우리 테슬라 사자고 그때부터 매일 테슬라 연구해서 이제 강의해주고 설명해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12월 달에 S&P 500이 편입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 좀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봐요. 2030년, 35년부터 일단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을 안 하게 못하게 하겠대요. 전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35년, 40년 우리나라만 해도 35년부터는 서울시에 저 내연기관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기후 막 이런 것 때문에 기후 온난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고 전기차는 지금 판매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4%예요. 유럽은 한 12% 되고 중국은 한 15% 16% 정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성장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이제 그 자동차 내연기관 차량하고 합쳐서 한 2,300만 대인가 막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그 2년 전에 50만 대, 작년에 100만 대 판다고 하다가 93만 대인가 팔고 올해 150만 대 판다고 했는데 지금 3분기 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샹하이 공장 셧다운 되고 막 이러면서 좀 떨어져서 지금 57만 대를 팔아야지 이제 12월까지 150만 대를 판다고 하는데 그걸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가 굉장히 편하는데 유지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셔액만 갈아주면 된다는 거지. 부속분도 내연기관 차량이 2만 개 이상 드는데 얘는 1800개인가 부속이면 끝난다는 거죠. 조립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바꾸는데 전기차를 가장 많이 재구매를 했고요. 전기차 중에 테슬라를 구매한 사람이 5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전기차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왜 테슬라냐가 중요하잖아요. BMW도 전기차 만들고 아우디도 전기차 만들고 현대도 전기차 만드는데 이제 전기차를 좀 이해를 하려면 전기차 자체만 갖고 하면 차체의 모터 단계 끝이에요.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도 모터 만들어서 이제 맞아요. 레이싱카 막 초등학교 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가 한참 앞서가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테슬라 본사에 있는 도조2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성능이 좋은 도조2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얘가 테슬라를 주차를 해놓으면 그 밤사이에 도조2하고
통신을 주고받아서 반도체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얘를. 오. 신기한 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하드적인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요. 제로백이 더 빨라진다든지. 제동거리가 단축된다든지. 예, 예. 신기한 그런 일들이 테슬라는 이미 모델3부터 그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저걸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얘가 카메라만 달았잖아요. 라이다나 레이더를 쓴 게 아니고 카메라만 갖고 자율주행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에 있는 각종 그 주행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예요. 모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디 공사 중이야. 자율주행이 그 다음날 그 부근에 가면 일부러 서행시키는 거야. 선제적으로. 아. 그래서 중국에서요. 중국에서는 군부대 내에 테슬라 진입 금지예요. 군사 그걸 다 카메라 찍을 수가 있습니까? 다 사진 찍으니까 뽑아가니까 실제로 네. 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자율주행이 자동차 내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그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도로 상황이 업그레이드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맞물린다면 도저히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따라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그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된다는 건 이미 올해까지 된다고 막 뻥쳤어.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장점은 뭐예요? 늦더라도 꼭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것도 될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면 테슬라 안에 보면 그 이게 LCD가 모니터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네.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작아지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예. 네. 자율주행 하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회의를 하든, 독서를 하든, 쇼핑을 하든, 영화를 보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새로운 플랫폼이 된다는 거지. 그거 염두해 두고 사실 모니터를 지금 버전부터 크게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사실 애플이요. 네.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로 애플을 안 꼽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팬텀? 팬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브도 만들어 놓은 애플 웹 스토어. 거기서 현금이, 그냥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엄청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유지는 되는데,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다시 성장하는 성장성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팀 쿡이 뭐 그 정도 스티브 잡스하고는 좀 다르잖아.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애플 새로운 버전 나오는데. 네. 그게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 이상 약간 좀 이런 표현 된 건 약간 또라이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천재성 있잖아요. 천재성이요. 천재성. 화성 간다 그러고 막. 화성 간다 그러고 지금도, 아, 우리 상상이나 해봤어요. 네. 지구를 12,000개 통신위성을 띄워서 거기서 우주에서 초고속 인터넷 쏜다잖아요. 그건 생각이나 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터넷 안 되니까 그냥 우주에서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제공했잖아요. 아,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오도 돈나무 언니. 네. 돈나무 언니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테슬라를 막 편입을 하면서 2020년대 테슬라를 자기 그 펀드에 왕창 편입을 엄청 수익을 크게 냈어. 그리고 또 차익 실현을 했어. 또 꼬꾸라지는 또 다시 샀어. 이런 사람인데, 이 캐시오드가 이제 돈,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우리 그 분석 기법이 있거든요. 기업은. 몬테카를로 네. 기법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예, 깊이 분석을 해서 예상, 향후 기대 예상 주가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3분의 1로 주식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기준으로. 네. 네. 예를 들면, 2026년까지 4,600달러 간다는 거예요. 오. 지금 원래 900달러라고 치면 아. 4,600달러 간다는 거예요. 다섯 배 올라야겠네요. 그러면 네. 좀 못 가도 최소 2,900달러 세 배. 그다음에 최대 5,800달러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2026년까지.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테슬라 지금 판매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년 전에 50만 대, 작년에 93만 대, 올해 150만 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 140만 대든 130만 대든 그리고 이게 판매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기대감으로 오르니까 당연히
그 이상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년까지 네. 예산 주가는 네. 놀라지 마세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를 예상해요. 그러면은 지금 1000달러 저 IMF보다 전 기준으로 전 기준으로 그러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기차로 대체가 된다면 전기차로 대체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을 테슬라가 다 먹는다면 아, 네 네.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기대감 성장성으로 갈 거니까. 근데 얘가 또 거기다가 그 로봇 택시 한다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4단계가 되면 로봇 택시 하면 로봇 택시는 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운행을 하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내가 일하는 동안 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 와. 우리 저거 뭐 공유 오피스처럼 공유 자동차 그것처럼 네. 뭐 이게 지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 뭐 그런 일도 한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면 다 뻥이냐? 아니에요. 얘 일론 머스크가 20살 때 20대 초반에 페이팔 갖고 돈 몇백억을 번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하고 있는 뭐 그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이거를 최고 처음에 만든 게 페이팔 만든 게 일론 머스크예요. 그 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지금 최근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9월달 판매가 유럽에서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량하고 전기차하고 다 합쳐서 네. 가장 많이 타는 데가 테슬라 모델 Y. 아 모델 Y. 예. 그게 무려 2만 9천 대나 팔렸어요. 와. 전년 대비는 막 227% 급성장. 그 다음에 그 전기차 중에서는 그 조금 전에 그거는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다 합쳤는데도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린 거고 전기차만 갖고는 모델 Y가 2만 9천 대, 모델 3가 1만 2천 대. 그리고 테슬라 차량이 근데 1, 2를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눈에 인상적인 거는 우리 기아의 니로도 네. 그 상위에 한 7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니로도. 아, 니로도. 예. 그래서 한 4,500대 정도 팔아서 선방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에요, 그냥 9월달. 예.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테슬라의 그런 저력이 만만치 않네요. 근데 사실 유럽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본고장이고 네. 쟁쟁한 그런 모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압도적인 그런 네. 뭐 모델이 1, 2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뭐 실제로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할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좀 성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